광주소방 뉴스브리핑의 이태용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고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89건의 구조 현장에서 66명을 구조하고 908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7일 광산구 쌍암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음식점 외부에 있던 스톡간 침수 히터에서 화재가 시작돼 건물 15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191제곱미터가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광산구 오선동에서는 기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8명, 소방차 8대가 출동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작업 중이던 민모 씨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 도착 6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차량 안팎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21일 남구 대지동에서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뒷좌석 창문을 파괴한 뒤 진입해 69살 김모 씨를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광산구 송정동에서는 지하 물탱크 작업을 하던 51살 김모 씨가 발을 헛디뎌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좌측 팔꿈치와 골반에 외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광산소방서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물탱크 입구가 좁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소방 소식입니다. 119 특수구조대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교통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한해 광주 지역 교통사고 구조 출동 건수는 1,051건으로 전년 대비 53%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는 지난 19일부터 3주간 총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대응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19 특수구조단 청사 앞에 모인 구조대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차량 속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 접근 단계부터 현장 상황 판단과 2차 사고 방지, 구조 요령 등 실습 위주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또 교통사고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인 소방관들의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구조 장비 조작법과 구조 공간 확보, 충돌 차량 이동 조치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을 설정해 현장 감각을 익혔습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화재와 유해한 물질 누출 등을 동반한 복합사고의 형태가 많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 능력 배양과 함께 대원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안점을 두고 현장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